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국가초창기도회 회장 두상달입니다. 국가초창기도회는 반세기가 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국내의 기독교 지도자를 모시고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기도회로 개최하기로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국내외에서 화상 시스템에 들어오신 지도자 여러분, 지금은 손을 들어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럽, 동남아시아, 또 국내 각 지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초창기도회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국가초창기도회 대의장이신 국회 초창기도회 김진표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초창기도회 회장 김진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미중유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를 줌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6만여 교회 1200만 성도와 뉴욕, 워싱턴, 시카고,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해외 172 나라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랜 기간 기도회를 준비해 주신 두상달 국가초창기도회 회장님, 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여야 의원님, 그리고 모든 기독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8년 대한민국 재헌국회는 목사인 이윤영 의원의 인도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시작했고,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1966년에 창립된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54년간 나라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매년 기도회를 열어왔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부흥했고,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새벽마다 눈물 어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국가초창기도회의 주제는 회개와 일치 그리고 회복입니다. 지구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인간의 탐욕과 자연 파괴, 온갖 사회적 정치적 분열로 인해서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2천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께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국회의원 김효재 의원께서, 신약 성경은 국회의원 이재혁 의원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대구 반야을교회 이승희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을 치료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애국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회,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조찬, 국가 조찬 기도회가 52회를 이어오면서 아마 온라인 화상 기도회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흥분된 일이 아니고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대단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우리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을 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계인들이 코로나와 코리아를 혼돈할 만큼 우리는 대단한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대구는 그 당시에 죽음 같은 공포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열병의 후유증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전체 국민에게 제한 진원금을 나눠주면서까지 경제를 다시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상황이 심각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극단의 민심 분열이 있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어울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으로 목 놓아 소리치는 시위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성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일부 악법의 추진이 이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이런 염려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지키고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고치고 치료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시대적 특명은 대한민국을 치료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답인가? 대한민국을 치료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해답이 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고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치료한다는 말씀이요, 생명을 주어서 다시 번영케 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질병 가운데 흐득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고 친히 감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3절의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삼라만상을 간섭하시고 인간의 질병과 질고를 지배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혹 하나님이 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싸매고 다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우리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나라를 다시 살리며 치료하는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치료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고 동시에 그 세상을 치료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료에 사용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누군가? 오늘 본문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집단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이 땅을 바르게 고쳐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끌고 나가시고 병든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때에 그 조건이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한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분명하고 허물어진 이 나라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 무거운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회가 거룩과 겸손을 되찾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회가 들어 돌아서야 되고 세속적인 이 가치관에서 교회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만과 방종을 회개해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서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이 이 나라의 회복이요, 교회의 온전함이 이 나라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교회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힘으로 간섭하거나 신앙을 통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양성 붕괴의 법제화 시도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시도들은 교회의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이날 이 땅에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지켜지며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보호하며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이 되도록 더불어 힘을 합쳐 함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 땅을 치료하는 또 하나의 답은 뭐냐? 그것은 기도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굴을 찾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요청한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고치는 열쇠는 뭐냐? 열쇠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에도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요,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민족을 살려냈고 그들의 기도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의 기도로 병든 땅을 고쳤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민족의 안녕과 구원을 위하여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쁜 것들로 인해서
기도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탈당하여 있습니다. 모임과 여가와 배움과 성공과 이런 것들에 우리의 기도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골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찾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그 길이 뭐냐?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치료하는 답이라고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그 배경을 아십니까? 맥아더의 탁월한 전술과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상륙작전에 성공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오 하나님의 승리였고 기도의 승리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전쟁 당시에 부산에서 피난 중이던 250명의 목회자들이 숙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하여 구국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상동 목사님이 말씀을 전거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여했고 경남지사는 매일 출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진행되고 있던 9월 15일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었던 절대무모한 작전 5천분의 1의 성공률을 야고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병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으로 다시 치유하는 그 길은 우리의 기도뿐이라고 믿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통일도 역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독일의 통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때에 이 동독 국경에 성니콜라스 교회에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들이 있었습니다. 10여 명이 모여 기도했던 무릎이 1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넘어가고 만 명이 넘어가고 12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기도를 마치고 동독 비밀경찰에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행진을 계속해 갑니다. 이들의 자유의 행진이 뜻밖의 베를린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어떤 병든 나라도 기도하면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861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오늘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 이 말씀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내가 하늘에서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친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대통령님과 모든 이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 땅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기억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희망으로 붙들고 기도의 열쇠를 붙잡아 이 민족을 다시 치료하는 은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희망삼아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치료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대통령님의 격려와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 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영상예배로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의 방역에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온라인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실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기도하는 기쁨은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 지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맞아 고난 속에 임한 예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주상달 회장님, 설교를 맡아주신 이성희 목사님을 비롯해 설교와 기도, 찬양과 축도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앙인의 자부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신앙인들은 복음이 채 자리 잡기 전부터 기꺼이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3.1 독립선언의 민족 대표 33명 중 기독교인이 16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근대 교육과 의료를 도입했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며 국민을 섬겼습니다. 남북교류를 위한 오늘날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개화와 독립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실천하고 나와 우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기독교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코로나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운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만나러 고향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만류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참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달리고 계실 국민들, 어려운 시기 더 큰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기도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지켜내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관심과 경쟁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해외에서도 여러분들이 참석했는데 밤 1시가 지났는데도 여기 보니까 뉴욕 강현서 교장님, 워싱턴의 서옥자 권사님, 월빌에서 LA, 시카고 여러 군데, 그 다음에 유럽, 이스라엘 전부 이렇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국내에서도 여기 지금 화면에 보니까 박성철 회장님, 노성숙 회장님, 김영진 장로님, 황영호 회장님, 뭐 이승유 회장님, 여러 김철영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데 국내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한번 통성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음은 특별 기도 순서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한국교회의 책임과 사회적 소명을 위해서 윤부한 기독교 감리회 감독교장 팀무대행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 기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 화합을 위해서 전 육군 참모총장이시며 현재 육군협회 회장이신 권호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명으로 책임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5천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
135년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흥의 꽃을 피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간이었음을 감사합니다. 135년 전에 우리 민족은 영적 어둠의 시대였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로 이 땅의 구원의 찬빛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으시고 일본 압제의 우상의 시대와 6.25 중심한 공산주의와의 이념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육과 문화와 부지런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나타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가지는 영적이고 사상적 책임을 깨달아 사명적 그 모든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창조 이후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의 요청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주님께서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으로 이웃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성령님께 지배받아 교회를 통한 시대적 소명에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만의 교회와 1000만의 성도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가진 교회적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잘 이루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역사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으며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향하사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국가조찬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도탄에 빠져 강대국의 문호 개방 압력에 무기력하기만 했을 때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믿음을 심어주시고 국민 개봉, 의료, 교육으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라마저도 잊어버렸던 암담한 시기에 교회를 통해 애국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양화진의 뼈를 묻은 선교사 캐들에게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는 잊어서는 안 되는 헌신이었습니다. 일제 하나되었던 우리가 해방으로 들이대는 아픔을 겪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 국회를 열게 하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가치를 세우시고 성경 원리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의 1129일 우리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공산세력을 막는 유엔의 결정, 179만 명의 미군과 21개국의 참전,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체결, 폐허 속에서 이뤄낸 한강의 기적은 확률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무리는 흥하여 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는 망하여 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불쌍한 북한의 백성에게 복음이 알려지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심각한 불안과 대결과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평안 속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국가안보는 대내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임무이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만드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 국군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어떠한 적과 싸우서도 늘 승리하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국가안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도 멈추지도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한가영 교수님께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제목으로 독창을 하시겠고, 독창이 끝나면은 국가조창기도회 수석 부회장이신 이봉관 부회장님께서 국가의 번영과 국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특별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께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 귀한 복음의 씨앗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지금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최빈국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불과 몇십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무한히 드리옵니다. 하오나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의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도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시대의 산업구조적 문제로 초래되는 저성장으로 인해 청년 실업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이로 인한 빈부의 격차, 계층 간의 결등, 저출산의 문제, 교육 문제, 남북 문제 등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겸비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세운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이 나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굳게 뭉쳐서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위대한 나라,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위대한 조상을 자랑할 수 있는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 8-9개월 동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국가 조찬 기대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뼈저리게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어떤 기도의 시간보다 더욱 간절함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길 잃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으로 우리 곁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으로 그토록 어려웠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입을 겪었지만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민족을 그 어떤 민족보다 강하고 끈기 있는 민족성을 지닐 수 있도록 단련시키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비록 이 땅은 넓지 않으나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약하게 보이나 가장 강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암울하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약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기적적으로 맺게 하심으로 2000년 세계 선교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구석구석마다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가난과 질병과 각종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2030년에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첫 번째인 나라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이 땅을 향한 실제적 축복의 상황은 실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 땅이 이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최선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대로 고난이 유익이 됨을 확신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손해보지도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의 상황을 통해 다시금 민족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겸비되게 하심으로 다시금 불이 붙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마이너리티 상황에도 깨어있는 민족의 리더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으로 깨웠던 선조들의 본을 받아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가치를
주님의 사명에 두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에 두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의 완수나 코로나 팬데믹의 해결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을 회복하여 주야로 주의 얼굴을 찾으며 부르짖으면서 구했던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녘당은 십자가 제단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훼파된 상태입니다.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이 통일되는 일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요원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시간 두 손을 주님께 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이 땅과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의 치유와 회복, 민족 복음화는 주님께서만이 이루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옵소서. 숨겨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치유되고 민족 복음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경준 교수님께서 축복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교계 지도자들 몇 분의 중보 기도를 영상으로 듣고 그나서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통성 기도에 의해서 마무리 중보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절망에 찬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상인들이 다시금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인민족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거친 냉소주의와 자기만의 진영 논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져 생명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의 거친 경쟁 구도가 소명과 비전 구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 앞에 자복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계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모여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일들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마음에 내려주시고 가정이 평화롭고 또 이 사회가 평화롭고 또 남북이 화해하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며 진통 중에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인 힘듦을 호소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백신이 더 빠르게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약들이 곧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던 것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낙태와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거룩한 대한민국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북한 땅에 지금도 굶주리고 억압당하고 매맞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저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75년간 분단된 이 조국 가운데 복음으로 하루빨리 통일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로 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세워져서 코로나19의 피해와 폐단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폐단으로부터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수없이 깊은 산골에서 밤을 새워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처럼 이렇게 화평이 절실할 때도 없지요.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화평을 원하지만 화평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것인데,
다들 일시적인 화평만을 원하기에 도리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화평은 오직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진정한 화평을 위해 십자가 잘 지고 죽어지고 썩어지고 밀알이 되어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길로 놓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 감정 진영 논리의 편견을 성령의 설득으로 설득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국민의 경제생활 상한 마음 영육간의 고통들이 다 치유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백신이 하루속히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낙태법이 허용되지 않도록 우리 대통령님과 위정자들과 이 국회의원님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화평을 절실히 간구합니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서로가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득을 하기도 당연히 싫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깊은 편견과 부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곳곳에 만나도 이렇게 지역감정 진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안 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반역한 우리에게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잘도 모르고 당연히 화평도 모릅니다. 모든 인생은 악하고 나나로 살아갈 수도 날될 수도 지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화평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거룩하며 정의롭기를 기도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과 평등과 공정과 거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사람 동성애자들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평으로 끌어안을 문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간절한 기도가 요즘 너무나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의 옥에 갇힌 지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이 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도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옥에 갇혔었습니다. 쇠사슬에 세문에 16명의 군사에게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그 밤에 베드로는 그것이 모두 나의 환란이 아니고 예수님의 환란에 동참하는 것이었기에 화평을 누렸기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옥중 광채로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의 명령을 주셔서 순종을 하니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군사를 욕하고 파수꾼을 욕하며 쇠문을 발로 차고 소리소리 지른다면 옥문이 열리겠습니까?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새 옥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찮아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옷 입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새 옥문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찮아 보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허용법은 우리가 막지 않으면 영원히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찮아 보인다고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2000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막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급히 일어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법을 막아서 도리하고 있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막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의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대통령님, 위정자들, 국회의원님들, 지도자들이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실직이나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이 각종 중독에서 절망도 낙관도 하지 말고 주님의 소망에 설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귀신의 역사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병이라면 병이 병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할 한 톨의 땅도 이 세상에 없음을 믿습니다. 질병과 방역진들, 의료진들의 수고를 구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에스겔 13장 큐티 말씀에 거짓 여선지자가 영혼의 사냥꾼이 되어 자기만 살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생각하니 성도들만 죽어지는 적용을 하라고 하며 저는 높은 단에서 입으로만 설교하고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며 오늘 경고하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주님의 말씀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부족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저이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려오니 주여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합동총회장이신 소광성 목사님께서 맺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김태영 한교총 공동회장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주창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화상 국가초창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열린 우리 교단의 총회들도 다 화상총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상으로 이렇게 국가조찬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민족의 광야를 비추는 거룩한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여 온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독교 행사입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는 밤이 우리 민족의 광야를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우에 맞아 갈대처럼 부러지고 쓰러지고 갈기갈기 상하고 찢겨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다시 아름다운 꽃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중에도 꽃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화상으로 열리는 국가 초찬기도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에 세계를 열고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을 텐데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재 목사님께서 눈물 흘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화상 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기독교인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방송으로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퇴출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중대본의 모든 분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며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대한민국 사회에 햇빛이 되고 별빛이 되며 희망의 바람이 되어서 다시 꽃과 꽃들로 다시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표 장로님과 두상달 회장님, 오늘 순서 맡은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의 말씀으로 맺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이 땅 병든 이 땅과 이 땅의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국가 초찬 기도회 위해 우리 온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온 세상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